바퀴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발코니 창가에 앉아서 비 오는 거 구경하는 중이에요. 이제 저녁 만들려고요. 오늘은 저 어묵을 가지고 국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해산물 말린 거랑 물을 가지고 육수를 먼저 만들 거예요. 원래 당근에 크랙이 있어가지고 꽃 모양이 예쁘게는 안 됐는데 이렇게 대충 모양을 내서 편으로 썰어서 위에 장식 고명으로 얹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먹겠습니다. 뿅뿅뿅. 아, 더워요. 감고 감고 감고. 오늘의 아침밥이에요. 어제 산 빵이랑 멜론.
오늘의 멜론은 스윗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방금 장을 보고 들어왔어요. 오늘 뭐를 샀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은 식료품 장 보고 왔어요. 먼저 비비고에서 나온 왕교자. 이 패키지가 처음 보는 건데 어쨌든 비비고 거라서 샀어요. 이거 하고 아마도 김치 맛인 것 같은 빨간색. 그리고 케니가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 두 팩. 그리고 벌크로 포장돼 있는 치킨 너겟도 하나 샀어요. 1kg짜리. 그리고 산 거는 스톤페이퍼라는 빵집의 빵을 조금 샀어요. 페이퍼스톤이라는 빵집이에요. 이런. 이거는 시나몬 드라이드 프루츠 프렌치 브레드라는 빵이었고, 이거는 비트루트하고 크랜베리 들어있는 빵. 그리고 이거는 버터플라이 피하고 초콜릿 들어있는 바게트 빵이에요. 색깔이 되게 귀엽죠? 파란색, 분홍색. 그리고 이거는 크랜베리 밀크번. 빵을 금방 못 먹을 것 같아서 소분해서 냉동실에다가 넣어 놓으려고요. 이거는 같은 베이커리 샵에서 산 맹고 블러썸 데니쉬예요. 지금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손이 더러워졌다. 짠. 잘랐더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제 저녁 준비하려고요. 오늘은 김치찌개랑 소세지 넣은 계란말이 만들 거예요.
계란말이를 오랜만에 했더니 엉망으로 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찝찝찝. 아니 그거는 언니 에그고 이건 소세지 with 에그니까 소세지를 먹어. 김치. 아 그거 가져올 거 있어. 빅스푼 가져올 거. 여기에 튜나도 있어. 이제 먹겠습니다. 오늘의 점심밥. 얘를 어? 에그가 잘라져. 이제 저녁 만들려고요. 오늘은 베이컨이랑 팽이버섯 넣은 볶음 우동 만들 거고요. 조이썸은 끓는 물에다가 데쳐서 굴소스랑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이지요. 조이썸 디든 국수 걸로. 조이썸. So enough. 조이썸 맛있다. 아주 스윗이에요. 오늘 저녁은 김치 비빔국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